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걸 궁금해해요. 섬에서 어떻게 하루가 보내냐고. 정말 단순합니다, 섬에서는. 뭐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한번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섬 생활은 아침에 눈 뜨면 지금 무슨 바람이 불고 있지? 이것부터 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큰 세기로 불지? 이게 초속 몇 미터 바람이? 뭐 서풍이 부는지, 동풍이 부는지, 남풍인지. 이거에 하루 일과가 정해져요. 바람마다 바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그나마 작업을 좀 하는 게뭘 읽거나 쓰는 게 주로 오전에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뭐 집구석에 붙어가지고 컴퓨터 앞에 주로 앉아 있고요. 오후에는 뭐 그짓도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오후에는 날씨만 괜찮으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죠. 나가서 뭐라도 잡아오면 먹을 게 생기니까. 그 날이 궂으면 뭐 산에도 가고 마을로 가가지고 그냥 막 주민들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제가. 잘 주워 듣기도 하고 물어봐서 듣기도 하고. 딱 그거예요, 하루가. 일상이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 26살 때. 근데 아무튼 직업으로 고민을 그때 한참 했었어요. 돈을 못 벌것 같은데 제가 돈을 못 벌어도 가장 욕을 안 먹는 직업이 뭐지? 그리고 소설. 그리고 그때가 80년대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장착하게 된 어떤 삶의 법칙, 원칙 이런 것을 가장 훼손 안 당하고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작가가 되면 이게 지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제가 변방 아웃사이더 출신인데 제가 섬에서 언어와 정서를 얻었는데 제가 소설가가 되면 그거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기록해 놓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한세 가지 정도 합쳐가지고 소설가, 그럼 소설가가 돼야지.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아주 기초를. 처음에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때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다니다가 공장 생활을 할 때인데 하루 딱그 생각을 해서 그럼 소설가 돼야지 쉽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것을 잘 쓰면 될것 같아. 그래서 원고지하고 볼펜을 색색별로 사가지고 앉았는데 아주 엄청난 벽에 부딪혔죠.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잘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뭐 수업도 막 닥치는 대로 찾아 들어보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 갔는데 뭐 그때는 못 모르고 막한 거죠. 사실 다 비슷할걸요, 다른 동료들도. 별로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힘들었고 제가 답을 하면 욕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뭔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면이 더 컸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무지어져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동료들은 밤을 새우고 나서 새벽에 작품을 완성시킬 때막 희열이 찾아온다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냥 아이고 일단 끝나긴 했구나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안 따지고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될 것들을 그냥 꾸준히 써온 것? 그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작가로서의 뭐 재미는 별로 못 느껴봤다고 할까? 좀 별나죠, 제가.
당연히 저하고 가장 친근한 부류들이고요. 저도 그 부류 출신이고. 뭐, 몇 가지 이유는 될수 있는데, 제일 큰 게, 제가 먼 바다에 있는 섬마을 출신인데, 아웃사이더죠. 변방이고. 그래서 중심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또는 밀려나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눈이 가고, 당연히 마음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을 많이 썼죠. 홍합도 그렇게 해서 써진 거고요. 그 육지하고 워낙 멀리 떨어진 섬이 갖는 어떤 숙명적인 게 있어요. 우선 삶의 불편함이죠. 주변에 편리한 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히 대대로 여성들의 삶이 아주 힘들었죠. 제 동창들만 해도 고향을 그리워는 하는데 와서 살려고는 안 해요. 싫은 거죠, 섬 생활이. 육지에서 시집 오신 분들도 이렇게 일정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선 외롭고, 그 고립감, 그 다음에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여기처럼 뭐 백화점이나 큰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편함이 숙명처럼 있는데, 동시에 또 아주 맛있는 바다 해산 식품들, 요리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 이것이 공존을 하는 거죠. 정말 그두 가지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나는 여기가 좋다가 딱그 배경인 거죠. 그 둘이가 부딪히는 거죠. 섬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남편과 육지로 나가자고 하는 부인이. 정말 그 갈등은 지금도 누구한테나 다 숙명처럼 와 있는 건데. 이제 시기가 많이 돼서, 비하인드라고 할까요? 그 소설의 모델이 된 부부가 있었는데, 실제로 부인은 이혼을 하고 육지로 나가서 재혼을 했어요. 남자도 섬에 남아서 또 거기도 재혼을 했는데, 여성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육지 나가셨던 분.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게 섬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같아요. 외국 사람 독자들이 어쨌든 읽고 한국에서의 특히 또 외곽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느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뭐 엄청난 무슨 테마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 그렇죠. 우리도 변방 있으면 외국도 변방이 있을 테니까. 유머가 발달한 곳이 보면 슬픔이 깊을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이겨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웃음의 코드를 선택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웃음이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게 그냥 간단한 웃음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슬픔을 희석시키는
피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웃음인지. 예전 공장 생활, 공장에서 만났을 때그참 힘들게 생활하는 아주머니들이 정말 잘 웃어요, 툭하면. 그걸로 버티는 거죠. 그 고단한 시간을. 그래서 저는 위트와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인생이란 게 내일을 모르는 것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산게 그게 나쁠 리가 없죠. 그냥 그럭저럭 잘 버텨왔구나. 뭐그 정도는 훼손 안 당하고, 예. 최소한 나쁜 놈은 안돼 있는 것 같으니까.